소리를 좀 높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 몸 가운데 그 가운데 동그라미 세 개를 써놨는 게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아, 보이세요? 예. 동그라미 세 개를 제가 목사님께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무엇인 것 같습니까? 예? 고백해요군요. 예. 또요. 생소하시죠, 그죠? 세 글자. 예, 분명히 세 글자입니다. 오랫동안 뭐뭐 해왔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이것은 교회증언 4권에 있는 말씀을 제가 제목으로 옮겼습니다. 어떤 한 여인이 한국에서 한국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미국 군인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친절하기도 하고 다정다감해서 여러 번 만나다 보니까 사랑을 나누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이제 미국에 가서 정말 자유의 나라, 정말 기회의 나라, 그 나라에 가서 멋진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비행기를 예약하고 이제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먼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했고 그 많은 도시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제는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황금의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기회 속에서 또한 이 나라에서 살게 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뭐 거의 뭐 끝마치기도 전에 또다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동쪽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라스베가스로 또 라스베가스에서 또 안쪽으로 도시를 지나고 산을 지나고 시내를 지나고 미국이 그렇게 험한 데 있는 것은 이 여인이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골짜기를 지나서 도착한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서 이 여인은 12년 동안을 결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12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하는 모든 시간과 시간들은 눈물이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기가 갖고 있는 한을 풀어낸다면 12권이나 되는 백과사전 하나 정도는 쓸 수 있을 정도로 한이 많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하루 어떤 날에 그렇게 보고 싶었던 한국 사람이 그곳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인디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찾아온 선교사였습니다.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수성을 해서 어느 곳에 어떤 인디언이 있고 어떤 부족이 있고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자료를 수집하는 가운데 그곳에 도착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선교사를 보자마자 여기에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을 소개시켜줬고 그 일이 계기가 돼서 이 선교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인도인들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그곳에서 있었던 모든 시간들은 얼마나 고통이었는가를
그의 마음속에서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를 통해서 그 인디언 부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자신에게는 십자가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정말 꼴짝이 그런 꼴짝이가 없을 정도로 정말 심각한 그런 곳에서 있었던 그 외로움, 그것은 바로 그에게 십자가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말로 또한 어떻게 설명을 할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그 많은 안에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설명이 됩니다. 우리가 알죠? 엠마오의 그 두 제자 노래 있어. 제가 노래를 잘하면 좀 노래를 부를 텐데 그러지 못해서 거기에 보면 절망과 공포라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두 제자가 내려가면서 절망과 공포의 순간이 있었던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노래할 때는 그냥 지나갔는데 자꾸 곰곰이 그 일을 생각해 보다 보니까 얼마나 그에게 절망이었고 공포인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 깊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첫 부분은 1절부터 12절까지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떠들썩했습니다. 온 예루살렘을 온통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고치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고 희망을 주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그렇게나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꿈속에서나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이 그의 모든 생애를 걸고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이 그분 외에서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부활의 장면이 있었는데 제자들도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런 순간을 여기 누가복음 24장 첫 부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분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엠마오로 가는 엠마오는 이렇게 도움물이 나오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엠마오라는 곳이 그래서 로마 그 군대들은 항상 그 엠마오 쪽에다가 이 목욕탕이라든지 그런 몸을 씻는 그런 곳으로 많이 해놨습니다. 모르겠어요. 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자기 고향 걸음이었는지 그곳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에게 절망과 공포 속에서 아 더운 물에 가서 조금 찢자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우나 좀 가자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13절로부터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부분은 36절로부터 53절까지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엠마오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부분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사역의 축소판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이 누가복음 2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이 생각을 좀 바꿔서요. 여러분 성경을 펴세요. 누가복음 24장 7절 8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7절 8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르시기를 인자가 주위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여인들이 와서 무덤 앞에 왔을 때에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들이 두려워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두 사람은 그 여인들에게 이르기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여기 왜 왔느냐 이겁니다. 왜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이 여인들이 기억했더라면 어떤 일이 있을 뻔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억했습니까? 아니면 환영하고 기뻐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뭐하고요? 기억하고 그랬습니다. 아, 이제 기억이 났군요. 내가 여기 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 24장의 세 부분의 첫째 부분은 여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던 그 부분을 저는 기억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엠마오 가는 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저 시쳐 지나가는 그런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마음 가운데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은 우리의 뇌 속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절대로 잠이 안 오게 돼 있습니다. 이 뇌와 수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놀고 싶은 것 놀 때는 절대로 잠을 자지 않습니다. 밤을 새더라도 놀아요. 근데 공부를 시작하면 5분도 안 돼요. 공부를 시작하면 5분도 안 돼서 잠이 자요. 그래서 이 뇌가 그렇게 돼 있어요. 물론 제가 뇌 탓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떨 때는 2분도 안 넘깁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두 제자는 분명히 말을 하기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제가 좋아하는 책이 몇 권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항상 제 마음속에서 잊어버리지 않는 책이 몇 권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가장 준비지만 그것을 제한 책들입니다. 하나는 그 임마누엘 칸트라고 쓰는 순수 이성 비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보셨죠? 젊었을 때 많이 읽었잖아요.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수 이성 비판은 읽으면 읽을수록 앞에 거는 자꾸 잊어버리고 앞으로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는 그것을 또 읽어도 또 이해를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철학자가 안 된 게 참 다행입니다. 두 번째 책은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입니다. 그 700페이지나 되는, 700페이지 이상이 되는 책인데 그 책은 여러분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하나를 두고 700페이지나 되는 책을 이 목사님이 썼어요. 그 책은 그 목사님에게서도 그의 평생의 걸작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그 십자가에 대한 깊은 곳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어떻게 그분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냥 단지 제가 생각할 때 그저 그냥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고 여러 가지로 방법으로 풀면서 그의 인생의 모든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는 정말 깊은 하나님과 만남의 또 한 권의 책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깊이가 그것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 번 한번 읽어보십시오. 계속적으로 읽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구원해야 할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시대의 소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책들이 이러한 모습이지만은 성경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우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세 번째로 보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에 보면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온 이유는 바로 십자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어떤 것은 정말 창피해서 이야기하지 못할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내 마음속에서 끌어내보지 못한 그러한 십자가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합당한 자가 되려면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34절에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고 싶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렌 G. 화인 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높은 이상 그 이상은 우리가 그의 말씀을 읽고 명상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지만 우리가 회피하고 우리가 그 모든 시간들을 없앤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과 저가 말이에요. 하루에 많이도 아니고 1분 동안만이라도 아마 우리가 깊이 십자가에 대해서 명상하고 이야기한다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해 동안 여러분들이 하루에 1분 동안만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간다면 아마 내년에 안식일학교 순서가 아마 차고 넘칠 것입니다. 한 사람만 나와서 십자가에 대해서 간증만 해도 여덟 제가 보니까 한 40여 분 되시는데 1년이 후딱 가요. 그거보다 더 큰 가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겠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어린아이들에게도 있고 어른들에게도 있고 분명히 말을 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벌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든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얻든지 우리의 스스로 가진 모든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삶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을 그렇게 했어요. 오랫동안 뭐뭐 해온 십자가겠습니까? 오랫동안 우리가 뭐뭐 해온 거겠습니까? 오랫동안 등한시해온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많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또 많은 성도들이 져야 할 십자가, 분명히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려볼 기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높은 부르심의 상의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지 않았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열어놓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십자가가 없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가 등한시되고 오랫동안 등한시되고 정말 우리의 모든 자신들을 십자가보다 더 많이 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십자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옆에 사람에게 줬습니까? 갈라디아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제는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밖에 남지 않고 우리는 그를 통해서 시대소망 625페이지에 보면 십자가를 예수님과 같이 지는 자들은 모두 그분의 영광을 나누어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지고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